이번 총선부터 노원갑 지역은 선거구의 통폐합으로 기존의 월계, 공릉동 지역에 더해 하계, 중계동 일부 지역이 합쳐집니다. 선거구가 더 커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힘 현경병 여야 후보들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노원갑 선거구의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먼저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 현역 의원들 간의 경선이 치열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예비 후보가 본선 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우 예비 후보는 노원구에서 민선 1기 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17대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제 5선에 도전합니다. 발전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말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일을 제대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주민들이 저에게 바라는 그런 여망들을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열심히 해나가겠다. 국민의힘에서는 현경병 예비 후보가 3인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현 예비 후보는 16년 만에 총선 출마입니다. 과거 노원갑 선거구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고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와 오세훈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노원과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이번 총선에서 제가 압승을 해야 됩니다. 민심을 모아서 압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현경병, 현경병 우원식. 두 예비 후보가 꼽는 지역의 우선 과제는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원의 발전, 그리고 월계 공릉, 하계 중계의 변화입니다.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겁니다. 제가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일을 해서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권 여당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나가거든요. 그동안 노력을 해서 창동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일자리 만드는 일은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한전연수원 부지를 활용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 인물의 등장 없이 비교적 지역 기반이 탄탄한 두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된 노원갑. 치열했던 경선만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본선 역시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